지금은 드라마가 종영을 했지만 한동안 이제 사랑과 전쟁이. 네네네. 나 이만 맞으면 나야! 이게 진짜! 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나올 법한 의뢰인분들도 좀 계신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막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뭐 사건들인데 저는 사실은 매일 보는 일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아내 그 화장대 안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발견을 한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 네. 네. 근데 나랑 뭐 집을 얻은 적도 없고 한데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에 와이프 이름이 써 있는 거죠. 그래서 블랙박스를 확인을 해봤더니 바로 아파트 같은 이제 옆동에 내연남을 두고 이제 양쪽에서 두 집 살림을 하신 거죠. 예. 네.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야 대단하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옆집에서 그러신 분도 계셨어요. 옆집이요? 네, 그러니까 옆집이랑 이제 왕래를 하면서 가깝게 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옆집도 강아지를 키우고 우리 집도 강아지를 키워서 그냥 강아지 엄마 아빠들의 모임처럼 왕래를 이렇게 하게 돼. 네, 왕래를 하다가 어느 날 옆집을 가는데 남편이 옆집 비밀번호를 누르. 이거 뭐야? 이게 진짜 드라마가 아니고. 내 집 마냥 누른 거죠. 깜빡하고 자기가 누른 거죠. 깜빡하고. 그래서 왜 이러지? 아 기분 탓인가? 그냥 뭐 알 수도 있지? 뭐 이러고.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진짜 기분 탓이겠지 이러고 들어갔는데 강아지들이 갑자기 막 주인한테 대하듯이. 와 이거 소름 돋는다. 배를 깎구나 거의 강아지가. 그쵸. 눕는 거죠. 아주. 배를 이렇게 하는 순간 이거는 뭐 주인에게 그냥... 복종하듯이 눕는 거죠. 하나만 더 얘기를 해주시면 뭐 좀 있습니까? 이제 그 형제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본 가정이 깨지고 이렇게 같이 사시다가 그 동생분하고 또 외도를 하신 거예요. 그 집 안에서. 그래서 또 동생분 가정까지 깨지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뭐 사촌 동생 뭐 그런 경우도 많고. 때로는 이거 내 일 못하겠다 막 이런 생각 드실 때는 없으세요? 뭐 변호사 1, 2년 차에는 조금 그랬는데 이게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사실은 외도로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으시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더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 형제분하고 문제가 됐던 그 내연녀 있잖아요. 그 얘기를 왜 지금? 너무 궁금해서. 그 여성분 혹시 실제로 보셨습니까? 그렇죠. 어때요? 약간 느낌이? 그런 분들의 인상이나 이런 게 너무 궁금해요. 그냥 어떻게? 인상 확실히 조금 느낌이 와요. 왜요? 잘못에 대한 감각이 없으세요. 왜 그 드라마에서 보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좋은데요? 네. 근데 저는 그 대사 딱 들었을 때 정말 잘 썼다. 진짜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야, 뭐라고? 교통사고처럼 일어난 일이고 이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사랑이 죄는 아니지 않냐. 야, 그럼 그럴 때도 변호사님은 감정에 이렇게 요동 없이 딱 그거를 처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의뢰인분이 이제 내연관계에 계신 분도 계시고 피해자분도 계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은 이태오 드라마 속에서 예를 들면 이태오 쪽을 대리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어떻습니까? 이게 아무리 일이지만 좀 되게 딜레마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의사분들이 범죄자의 생명도 구해줘야 하는 거죠. 이 딜레마네 진짜. 네, 뭐 살인자의 생명도 구해줘야 하는 것처럼 그죠. 변호사는 내 가치관에서 이 사람은 나빠, 이 사람은 뭐 착해,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건 굉장히 변호사 윤리에 어긋날 수 있거든요. 잘못임은 인지를 해드리되 그 잘못 안에서 조금이라도 좀 선처를 받을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변호를 해드리는 거죠.